내가 그렇게 원한 것, 하지만 끝끝내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너의 오늘을 가득 채우길. 이상순의 노래 안부를 묻지 않아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노래는 헤어진 연인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제 직접 안부를 물을 수 없지만 상대방이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문득 안녕 잘 있었어 라는 이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 꽤 진부하기 짝이 없는 안부 인사가 누구에게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애틋한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불쑥 그리운 이의 안부를 묻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부를 모를 수 없는 이들까지 한꺼번에 그리운 밀물로 밀려옵니다. 안녕? 이 말은 때론 언어의 영역 너머에 존재합니다. 그 말을 내뱉은 사람의 어조, 발성, 잠깐의 머뭇거림에 따라 그 어감의 색조는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발화자의 표정, 미간에 머무는 주름, 입술 끝에 걸리는 웃음, 눈동자의 미세한 떨림의 의미는 완전히 바뀝니다. 간절한 그리움을 참고 억누르고 삼키다가 간신히 꺼낸 사랑의 말일 수도 있고 이제 식어버린 마음을 전달하는 이별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녀온 6살 자녀에게 오늘 하루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들어와 밤늦게 만난 가족과 나누는 몸이 건조한 생존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수없이 다양한 안녕을 묻고 듣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안녕한가요? 진심을 다해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